아침에는 방종하고 최악의 약 보면서 산행할 거예요. 인벤의 리마스터 유출 글이 있다고? 이거야? 이번 아들 6차 테리토리래요. 누가 그래요? 아까 그 글에? 아 거짓말 글 맞네. 아들 6차 오던데. 아들 6차 테리토리로 나온다. 저 그냥 전사팀 다 팔아버릴게요 그냥. 이건 좀 그렇지. 제일 오래하는 꿀팁 있나요?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든지 다른 게 볼 게 있어야 좀 오래하죠. 그리고 경험치파 보지 마세요. 그냥 젠컷 하는 화면만 보고 그냥 생각 없이 해야 돼요. 생각 없이. 어? 내 안심을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. 발성 연습하고 있어. 발성 연습. 여러분 방금 제가 부른 거는 가성이에요? 진성이에요? 요거는 진성이야? 우리 엄마가 노래 존나 못 부른다고 하시네요. 죄송해요. 우리 엄마는 나 노래 잘한다 그랬어요. 엄대엄 씨. 그래서 2038년에 형 결혼식 기사 뜬 거 봤다. 2038년에 형 결혼 기사? 15년 뒤인데? 야 15년 뒤면 50이야. 와 씨발 존나 무섭다 나이 먹는 거. 아 이래 너무 슬프지 않냐? 내가 지금 34이잖아. 인생의 절반을 살았어. 진짜로 이제 막 10년, 20년, 30년 지나면은 건강관리 안 하면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야. 되게 이런 생각하면 좀 슬프지 않냐? 언젠간 우리가 죽잖아. 야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. 나 요즘 왜 이런 생각을 하지? 아 근데 똥 마려워 죽겠다. 분위기 깨서 미안한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좀 참고 있어요. 죽겠다. 아 배 아프다. 저 진짜로 오늘 담배 안 펴보겠습니다. 야 끊어본다. 건강 생각해야지. 진짜 한번 끊어볼까? 아 끊어보자. 너 금단현상 생긴다. 나 한번 의지로 전담도 끊어볼게. 연초 끊은지는 3년 됐는데 담배가 돈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한번 해볼게요. 솔직히 맘먹으면은 금방 끊을 것 같아요. 훈련소 때를 떠올려보셈. 그때 수료식 날 나가서 두 갚였어요. 일단은 금연을 하면은 절대로 나가서 술을 먹으면 안 돼요. 술 먹으면은 그 유혹 때문에 안 돼. 진짜 금연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술 먹으러 가면 안 돼. 좆됩니다 진짜. 그리고 똥도 싸면 안 돼요. 좆됩니다. 혹시 나 담배 폈다가 금연해서 이제 안 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? 저 금연 44일째입니다 저희 디비님 그러면은 44일 차신데 그 사이에 술을 먹어본 적 있으세요? 그래도 안 폈어요? 와 이게 좀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저렇게 한 방에 끊으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럽긴 한데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성격 하실 것 같은.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끊지? 아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피까? 뭐 담배 끊는다고 수명 늘어나는 거 아닐 것 같은데. 연초도 아니고 전담인디. 아 근데 담배 같은 거 갑자기 끊으면 몸 안 좋아지던데.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그 담배의 맛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가지고 아예 그게 안 들어오면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긴 것 같아. 내가 그래서 훈련소 때 폐렴 걸렸어. 갑자기 연초 피다가 안 펴가지고. 금연 도전 16분째. 여러분 제가 이거 담배를 전담을 왜 끊는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많이 남았어요 액상. 엄청 많이 있어 더. 근데 그냥 갑자기 문득 그래 건강 생각하자 끊어보자 이 생각이 드네. 그러면은 다시 연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담배 액상 일단 저는요 딱 얘기할게요. 제가 액상을 요거를 2년을 폈어요. 2년 요거를 2년을 폈는데 금연. 야 금연 시간 왜 초기화 됐어. 누구야 누가 이거 언느르냐. 건들지 마세요. 아 초기화 돼서 열받네. 한복음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. 이러면 억울하지. 아니 지금 저 시간 올라가는 맛에 참을 건데. 너무하네. 아니 농담이고 나 진짜 끊어볼게요. 내가 만약에 전자담배 금연에 성공하면 흡연자 끊고 싶은 두 명에게 제가 지금 전담 작업 X가 두 개인데 제가 피던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다 열탕하면은 남이 섰던 거도 상관없거든요. 담배 끊은 지 지금 한 30분 된 것 같아요. 30분.
저는 후면자들은 이때가 고비예요. 30분부터 시작이야. 슬슬 시작하면서 딱 1시간 되면 딱 절정이야. 원래 담배 피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담배 국룰이거든요. 방송하면서 캠 끄는 장면들 많죠. 그때마다 다 전담이에요. 다들 알았어? 몰래 한 건데? 금연 실패 시 벌칙도 있나요? 아니 내가 벌칙 왜 해요? 내 의지로 끊겠다는데. 그 전담으로 바꿀 때 연초 피시는 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연초 피고 입가심으로 전담 피고 30분 뒤에 연초 피고 입가심으로 전담 또 피고 이거 존나 큰일 나요. 병행하면 안 돼요. 건강에도 안 좋대요. 결론은 뭐냐면 연초를 진짜 더 이상 사지 말아야 돼요. 안 사고 전담에 중독되면 돼요. 보건소 가서 껌 패치를 받자. 그거 다 소용없어. 야, 껌으로 담배 끊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담배 끊게? 옛날에 이런 글 올라왔던 거 봤다. 연초 끊으려고 패치껌 사먹기 시작했는데 연초는 끊었는데 지금 패치껌을 5년째 피는 중. 이거 못 끊겠음 이러면서 그거에 중독. 1시간 실험 경과. 입이 마르기 시작. 이게 1시간 정도 되면은 지금도 뇌에서 야 니코틴 내놔 이러고 있어요.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아. 내가 이 유혹을 뿌리쳐야 돼. 니코틴이 몸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미간이 찌푸려져. 내가 지금 억지로 피고 있다 지금. 갑자기 화나. 저 싱싱미역 3단계입니다 지금. 아니 근데 금연하기 전에 마지막은 빨고 금연 시작한다고 할걸. 마지막 한 모금 거하게 하는 걸 안 했다. 존나 후회되네.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씨발. 금연 스트레스 받을 바에 담배를 줄여서 피셈. 담배 줄이는 거 절대 불가능이요. 사람의 심리상 그 개소리입니다.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끊어줘요. 담배 줄인다? 그거 끊을 생각 없는 겁니다. 금연 때문에 스트레스 쌓임. 배달 음식으로 스트레스 해소. 살쪄서 스트레스 쌓임. 흡연 재시작. 보통 사람들 다 루트가 그렇긴 하지. 아니 근데 이게 금연을 하자니 여러분들 있잖아요. 이제 제가 딱 얘기할게. 우리 비흡연자분들 흡연을 해왔잖아. 친구들이랑 뭐 소차 가서 술 한잔 하잖아요. 연초든 전자담배든 그 흡연하는 게 그 술맛이 존나 개 극대화돼가지고 중독이 된단 말이야. 술도 같이 끊어. 제가 근데 술을 자리를 많이 안 가요. 1년에 한 3, 4번? 대신 가볍게 술은 먹어요. 집에서 위스키 같은 거 이제 좀 가볍게 한 잔씩은 먹습니다. 네. 야 저 왜 또 10분으로 내려가 있냐. 시간 왜 지 멋대로 바뀌어? 야 근데 담배를 바로 한 방에 끊어버리는 거는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? 염증을 유발할 것 같은데. 성황이하게 가서 못 끊는 것처럼 금연한다고 빡치지 말고 줄이는 걸 목표로 하자. 그럴까? 일단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까? 줄여본다고 생각하고 한 달 뒤에 팍 끊어볼까? 왜냐면 냄새도 안 나고 어디 나가서 안 펴도 되고 막 이러니까 피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. 야 한 방에 끊는 건 존나 무리고 방송할 때만큼만이라도 2시간에 한 번씩 어때요? 지금 딱 2시간 지났는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2시간에 한 번씩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진짜 그때는 끊자. 믹스커피 생각하고 담배 하나 축발고 왔는데 시발 이게 인생이지 이름이. 내리님 몇 살이세요? 내리님 32예요? 나중에 4,50 돼도 씨발 이게 인생이지 그렇게 쭉 가실 자신 있으세요? 그때 되면 하루에 3값씩 필 것 같은. 상남전에 솔직히 나 지금 제일 빡세게 하고 지금 6차 올리는데 나중에 제일 빡센 기간 딱 끝나면은 그때 한번 끊을 생각 해보자. 솔직히 스트레스 존나 받는데 지금 사냥 지금은 재획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사냥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. 답답해서 안 되겠어. 3시간 만에 겨울에 춥다는 이유로 필팡이면 개출. SK 뉴스 SK님 저 표정 할 거랑 똑같은데요?